네, 안녕하세요. 쇼스트 정세라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간쯤 되면 식사들 많이들 하셨을 텐데요. 나는 지금 밥 한 공기, 쌀밥 한 공기를 마음껏 못 먹었어요 하시는 분들, 과일 한쪽도 먹기가 좀 불편해요 하셨던 분들은 오늘 이 시간, 네, 여주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쇼스트 정세라고요. 함께 합니다. 네. 최혜령입니다. 이제 여름이다 보니까 뭔가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 것 같고, 네. 그래서 달달하고 시원한 음료 많이들 찾으시고, 과일부터가 다는 과일 많이 드시니까, 네. 아유, 난 관리 잘해왔는데, 꼭 이맘때쯤이면 내가 포기하게 되더라 하셨잖아요. 오늘 여주 바라보리 한번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일명 여주 바라보리 홍국입니다. 네. 여주가 시중에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요. 그동안 여주 드시면서 불편하셨던 뭐 맛이라든가 들고 다니시면서 이제 매번 챙기기 어려우셨던 그런 점들을 좀 해결을 해드릴 테니까 편하게 이 시간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중년 넘어가면서부터는 평소에 건강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주로 주식이 밥이죠. 쌀을 탄수화물을 주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밥을 먹고 나면 늘 수치를 드시는 분들도 주변에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기름진 음식 많이 드시고 운동량은 점점 줄어드니까 어머나 진짜 늘 고민이 된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분들이 또 제일 많이 찾으시는 게 지금 요맘때는 여주더라고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열광하시는 게 여주입니다. 근데 여주를 힘겹게 구하셔서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생김새부터가 뭔가 손 대기가 어렵게 생겼어요. 울퉁불퉁해요. 울퉁불퉁해요. 그래서 여기를 소금물로 닦아내고 하시는 것도 어렵고 씨 빼고 속 빼고 말리고 뭐 나중에 다려서 차로도 드시는데 네. 그렇게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는데 아유 난 써서 하나도 못 먹겠더라 하시는 분들 많으셨잖아요. 저희가 오늘 그래서 맛과 식감을 잡았고요. 네. 그러면서도 여주의 영양 성분까지 가득 담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네 진짜 여주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한국에서도 건강 전문가들이 그리고 이제 건강 정보 프로그램을 보면 여주 얘기가 진짜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저희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죠. 여주의 그 가장 좋은 성분 하면 네, 이 식물 인슐린이라고 하는 피인슐린을 빼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일부러 이것 때문에 나는 여주를 먹어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말 그대로 식물 인슐린이고요. 그리고 모모르테신 그리고 요 카란틴이라고 하는 성분 때문에도 아 여주를 먹으면 도움이 된다더라 하는데 여기에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비타민, 무기질, 필수 아미노산까지 풍부한 게 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여주의 또 영양 성분을 또 자세히 보시면 꾸준히 챙겨 먹어야겠다라는 생각도 드실 거예요. 비타민 C가 귤, 망감류 1.4배고요. 식이섬유가 사과 많잖아요. 1.4배. 그리고 칼륨이 블루베리의 3.6배, 그리고 베타카로틴이 그렇게 많아요. 복숭아의 50배가 넘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렇게 저희가 판례를 들어서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여주 몸에 좋은 거 다 알아. 네. 근데 그 쓴맛이 항상 나는 문제였어 네. 하시는 분들이 네. 그래서 많으셨는데 저희가 이걸 좀 중화시키기 위해서 바로 선택한 게 네. 바라보리입니다. 바라보리. 그 바라보리. 네. 많은 분들이 건강관리를 위해서도 그냥 보리밥이 아니라 바라보리밥을 일부러 찾아드리잖아요. 네. 그 바라보리에도 효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기에도 주목을 하세요. 네, 이제 건강 이제 지금 요 오늘 보시는 여주는 식품이에요. 기능성 식품은 아니지만 꾸준히 드시면서 우리가 건강 증진에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주의 문제가 뭐냐면 보통 여주를 사셔가지고 한번 줘보세요. 혜령 씨 그 원물 한번 줘보세요. 지금 보시면 여주 원물을 이렇게 보시잖아요. 얘는 씻는 것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맞아요. 솔로 하나하나 다 씻어야 되고 그리고 또 드시는 방법 아시죠? 여러분 이 안에 속은 다 파내야 되고 씨도 다 꺼내야 되고 그런 다음에 이걸 하나하나 다 잘라가지고 이걸 건조를 시켜서 바짝 말린 다음에 보관하시면서 여름에는 차로 드시죠. 아니면 이걸 분말로 내가지고 타서 드시죠. 근데 어떠셨어요? 썼어요. 너무 썼어요. 차도 몇 번나 먹고 끝났다, 분말로 몇 번 먹고 끝났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바라보리가 들어가면서 맛도 잡아주고요. 영양까지 한 번 더 더해드린 게 오늘 만나시는 바라보리 홍국이에요. 자, 보세요. 여주 바라보리 홍국인데 바라보리 영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베타글루칸.
베타글루칸이 어디에 좋은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고요. 비타민 E, 프로테이트, 아미노산, 자일로스, 무기질, 엽산, 사이토카인까지 이런 바라보리에 들어있는 그 생명력, 에너지를 드시면서 이게 조금 더 구수한 맛을 한번 내주고요. 그리고 바라보리랑 여주회, 여기에 특허받은 홍국. 홍국을 아마 여주랑 같이 보시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오, 맞아요. 그래서 홍국균의 제조 방법까지 네. 저희는 특허받아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홍국에 함유된 풍부한 영양까지 한번 주목하셔야 되는데 네. 모나콜린 K까지 네. 들어가 있는 거죠. 일명 홍국쌀은 부자쌀이라고 해가지고요. 굉장히 귀하잖아요. 그 홍국균을 네, 이 바라보리에 넣어서 여주와 함께 만나도록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일반적인 여주랑은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발효가 되고 발화가 되고 하면서 영양이 더해진 거죠. 맞아요. 그것보다 더 좋은 건요. 저희가 이렇게 5g씩 한 포에 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성 2번, 1번이 가격적인 혜택이 좋거든요. 웬만하면 많이 쟁이셔서 집에서도 드시고 회사에서도 드시고 차에서도 드세요. 저는 더 좋았던 게 진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게 좋고 네. 그냥 털어 넣으셔도 돼요. 맛을요. 한번 제가 네. 볼게요. 식감이 되게 좋고요. 거기다 목넘김도 좋아요. 그래서 더 좋으실 거고 그냥 먹었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쓴맛이 거의 느껴지지 않고 뭔가 선식을 드시는 느낌? 구수한 향이 남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반찬에 뿌려주셔도 되고요. 네. 요즘같이 입이 바짝바짝 마를 때는 시원한 물에 타서 한번 드세요. 요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여러분 날 더우니까 아유 뭔가 좀 시원한 음료 하나 생각난다 할 때는 요 지금 여주 바라보리 홍국 발효 분말을 요 안에 그냥 물에 타세요. 저는 오늘 시원한 물에 탔거든요. 이 시원한 물에 타가지고 이제 바로 아이고 제가 손이 미끄러운가? 바로 드시면 되는 거죠. 아니 사실 하나만 열어주세요. 여주라는 게 네. 많은 분들이 차로 드시는데 네. 이 여름에 뭐 팔팔 끓이고 이런 게 어려우셨잖아요. 네네. 이제 한 포를 저렇게 그냥 타서 텀블러에 네. 가지고 다니시는 거예요. 얼음물에 탔어요. 얼음물에도 잘 녹고요. 그리고 아침에 난 따뜻한 차 한 잔 먹어야지 하시는 분은 따뜻한 물에 타셔도 좋습니다. 근데 맛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오. 제가 예전에 여주를 한번 먹어본 적이 있는데 한입 넣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 써가지고. 근데 이건 진짜 그냥 구수한 누룽지 숭늉 마시는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홍국 발효를 시킨 바라보리가 여주랑 함께 들어가니까 색깔부터가 보리차 같아요. 완전 부담 없이 편하게 드실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오늘 구성도 매일매일 관리하시면서 드시라고 넉넉히 준비했어요. 맞습니다. 오늘 구성 1번이 더블 구성입니다. 360호를 가져가시고 구성 2번을 180호로 가져가실 수 있는 싱글 구성인데 구성 1번을 선택하시는 게 구성 2번을 두 번 선택하시는 것보다 가격적인 혜택이 좋습니다. 네. 68,000원의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구성 1번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박스당 가격을 따져보셨을 때도 구성 1번이 옳은 선택이거든요. 박스당 가격이 구성 1번으로 들어오시면 17,000원대인데 구성 2번 싱글 구성으로 들어오시면 22,000원대예요. 네, 자 여러분 이 여주는 하루 이틀 드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우리가 식습관과 함께 관리하시면서 드시는 거기 때문에 저도 기왕이면 더블 세트 가격 혜택까지 있으니까 권해드리고 싶어요. 자, 여주로 그동안 관리하고 싶은데 맛 때문에 영양 성분 때문에 고민하셨다면 오늘 놓치지 마시고요. 여주 바라보리 홍국 발효 분말로 건강 제대로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요즘 건강관리하기 참 많이 힘드시죠? 100세 시대 살아가는데, 100세 시대가 되니까 이제 저도 하루, 한 해, 두 해 나이 먹어가면서 느끼는 게, 이제는 잘 관리해야겠다. 내 몸이 새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기름도 잘 치고, 내 몸도 고쳐가면서 건강하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예전 같지 않다라는 얘기들을 주변에서 많이 하시거든요. 예전에는 나 밥 한 공기, 두 공기 많이 먹고서도, 아유, 배 두드리면서 소화 잘 됐어요 하시고, 기름진 음식 많이 먹어도 고민 안 됐고요. 케이크 한 조각, 두 조각, 아유, 나 케이크 뭐 반판도 먹었어 하시는 분들도 예전에 계시는데, 이제는 그거 먹고 싶어도 마음껏 못 먹는다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계십니다. 당장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요. 맞아요. 식사하실 때마다 매번 그렇게 고민을 하시고, 뭔가를 확인하시고 드시더라고요. 근데도 그런 걸 끊을 수가 없잖아요. 뭔가 다 먹지 말라고 하면, 네, 그게 인생의 재미인데 포기할 수 없으니까, 뭔가 하나쯤은 포기하고, 네, 그걸 하나로 좋은 걸로 바꿔보시는 거죠. 그렇죠. 생활 습관 바꾸시는 것도 중요한데,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식품이 있다던가 제품이 있으면 참 좋잖아요. 자, 요즘 건강 전문가들이 현대인들한테 꼭 필요한, 네, 식품 중에 하나를 여주를 꼽는단 말이죠. 맞아요. 여주가 굉장히 좋은 성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목하시는 게 식물 인슐린이라고 하는 피 인슐린인 것 같아요. 거기에 무모르 대신과 카란틴 등이 가득 담겨 있어서, 네, 그리고 건강을 잡는 도깨비 방망이라는 말까지 할 정도잖아요. 그렇죠. 건강을 잡는 도깨비 방망이를 집에 들였는데, 네, 네, 이렇게 어렵습니다. 삶아서요? 생으로요? 아유, 이거 재배하시는 분들도 생으로 한번 드시고서, 어우, 너무 써. 그 얘기 많이 하시던데. 그리고 또 이 생으로 된 거는 금방 상하기도 쉬워서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먹을지 고민이 많으셨다면, 오늘 여주 바라보리 홍국, 네, 발효분말 한번 드셔보시면 어때요? 굉장히 드시기 쉽도록, 그리고 하나하나 이렇게 한포 한포 휴대가 간편하도록 만들어드렸고요. 저희가 여주의 성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기에 한 번 더 영양을 더해드리고 맛을 또 편하게 드시라고 바라보리 홍국이 또 들어갔어요. 맞습니다. 그냥 보리도 좋은데 바라보리를 사용했고요. 그 바라보리도 홍국견으로 발효한 바라보리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리차 먹으면 구수한 것처럼 여주와 바라보리가 만나다 보니까 맛이 일단 좋아요. 아, 나 이제까지 여주가 써서 못 먹었는데 하시는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홍국까지 들어갔어요. 홍국이 들어가면서 발효가 되면서, 우리가 보통 김치를 드실 때 이제 유익균들 아니면 몸에 좋은 영양 성분들 때문에 드시잖아요. 배추를 드시는 거랑 김치로 발효시켜서 드시는 거랑 다른 것처럼, 이 여주도 이렇게 이제 홍국균이 함께 만나면서 네, 더 건강하게 여러분 챙겨 드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겁니다. 자, 저희가 오늘 구성까지도 부담 없이 가져가실 수 있는 가격이 준비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저희 100% 여주 바라보리 분말 가져가시는데, 구성 1번은 360포 준비되어 있습니다. 앱으로 들어오시면 한 달에 25,000원대로 나눠내실 수 있고요. 네. 구성 2번에는 싱글 구성 180포 준비되어 있지만, 구성 2번을 두 배 구매하시는 것보다, 네, 구성 1번 한꺼번에 구매하실 때 68,000원의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구성 1번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박스당 가격도 한번 따져볼게요. 완전 다르네요. 구성 1번이 박스당 가격이 17,000원 꼴로 떨어집니다. 네. 지금 구성 2번이 22,000원 꼴이기 때문에 어떤 걸 선택해야 하실지는 이제 고객님들이 아시겠죠. 네. 단, 꾸준히 먹어야 되고, 여주는 단기만 먹고 땡 하는 음식이 아니잖아요. 꾸준히 오래오래 먹어야 되기 때문에 구성 1번 적극 추천드릴게요. 네, 그리고 부부가 드시는 경우도 많으실 거고요. 가족들이 또 함께 관리하시는 경우에는 구성 1번의 더블 세트가 훨씬 더 유리하실 것 같아요. 자, 여주 어디 좋은지 다들 아실 거고, 특히 이제 피 인슐린이라고 하는 식물 인슐린에 많은 분들이 집중하고 계시거든요. 맛 때문에 고민하셨다면 쓰지 않게 여러분 구수하게 한번 즐겨보시고, 또 영양까지 여기 바라보리에 홍국까지 들어가면서 여주의 영양을 더했으니까 여러분 편하게 한번 즐겨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면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당신의 사랑.
합니다.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별도 달도 닫아줄 사람 내 사랑이 확실합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제비 안 되지 원한이 따로 있나 우리가 원한이지 환상의 해피한 원한이지 아 꿀맛 같은 그대 사랑에 내 인생을 좋아 눈이 와도 좋아 바람 불어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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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좋아 네 아, 요즘은 밥 한 공기 먹는 거 진짜 고민 많이 되시죠? 한국 사람들이요 외국 사람들보다 밥을 많이 먹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는 건강 관리하는데 이제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점점 이제 노화가 진행이 되고 또 이제 수명은 늘어나면서 이 탄수화물 특히 이제 당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아지셨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만 해도 예전보다 우선 밥의 양을 많이 줄이시더라고요. 그리고 과일을 드실 때도 예전에는 뭐 여름에 수박, 뭐 참외 이런 분이 마음껏 드셨거든요. 요즘은 요만큼 한 쪽씩 두 쪽씩 드시면서 이렇게 먹어야지 관리가 된다. 건강하게 또 오래 유지를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시는데 아마 주변에 먹고 싶고 이렇게 많이 못 드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럴 때 또 이제 여주 얘기를 또 많이 하게 되거든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여주에 그래서 집중을 하시는데 네. 여주 좋은 거 다 알지. 근데 그게 너무 입에 쓰더라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식감과 맛을 잡을 뿐더러 간편함까지 오늘 잡아서 왔거든요. 여주 바라보리 분말로 네. 나는 좀 건강관리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지금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는 뭐 여주에 대해서 너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특히나 피인슐린이라고 하는 식물 인슐린 성분에 집중을 하시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제 예전에 처음 여주가 나올 때 이 여주 구하기가 그렇게 어려웠어요, 여러분.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하신다고 해도 요 이제 안에 요걸 이제 파가지고 요 좋은 성분을 챙겨 드시는 게 그게 또 막상 쉽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요 안에 좋은 성분이 뭐가 있냐 했더니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요거예요. 식물 인슐린과 함께 지금 여러분들이 관리하시면서 섭취하실 수 있는 그 좋은 영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보세요. 피인슐린, 식물 인슐린. 뭐 논문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모모르 대신 카란틴이라고 하는 성분도 아마 건강정보 프로그램에서 많이 얘기 들으셨을 거고 비타민이라든가 무기질, 필수 아미노산까지 여주에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평소에 또 이제 아직은 그래도 나는 조금 괜찮아요 하시는 분들도 꾸준히 드시면 도움이 되는 게 이게 이제 비타민C가 귤이나 망감류의 1.4배, 식이섬유가 사과의 1.4배, 그리고 칼륨이 블루베리의 3.6배, 베타카로틴은 52.7배, 복숭아보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영양성분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주의 영양을 저 가치에 많은 분들이 집중하시는 건데 아니 먹어봤더니 너무 쓰더라. 저희 집만 해도 차로 대신해서 마시거든요. 근데 그 한 잔을 마시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쓰니까. 그래서 저희가 집중한 게 바라보리예요. 네. 보리차 드시듯이 이번에는 드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냥 보리가 아니라 바라보리가 들어가니까 영양이 이렇게 많아지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바라보리 일부러 찾아 드시는 분들은 요 베타글루칸 때문에 많이 드시거든요. 비타민 E에
프로테이스, 아미노산, 자일로스, 무기질, 엽산, 사이토카인까지 이런 게 이제 들어가니까 구수하면서 은은하게 단맛이 네, 여기에서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 바라보리도 너무 좋은데 저희는 그냥 바라보리를 넣지 않고 홍국균이 발효된 바라보리를 사용을 했습니다. 네. 이 홍국도 부자쌀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홍국에 함유된 풍부한 영양 한번 볼까요? 모나콜린 K. 저희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아시고 검색해서 그 영양학적 가치를 알고 계시는데 그 홍국의 제조 방법을 특허를 받아서 바라보리를 홍국균으로 발효를 시켰습니다. 거기에 여주까지 만나다 보니까 맛부터 식감 네. 그러면서 영양학적 가치까지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지금 화면에 이제 보이시죠? 이 뒤쪽에 이 홍국 발효된 바라보리가 이제 들어가면서 이 안에 이제 저희가 한 포 한 포 담아드렸단 말이죠. 이 안에 그래서 여기 이제 여주랑 홍국 발효된 바라보리랑 함께 들어가면서 영양을 더해드렸고요. 그리고 맛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 저희가 물에 그냥 탄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날 더울 때 여러분 시원한 물 땡기시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또 가끔은 어떤 분들은 아유 나는 달달한 거 먹고 싶어서 그 여주물 쓴 거나 그거 먹기 싫어하시는데 이건 그런 걱정이 없어요. 마치 숭늉 마시는 느낌이라고 할까? 이게 이제 약간 홍국 색깔이 그대로 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렇게 텀블러에 타서 드셔도 되고요. 차로 끓여서 드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주를 생각했을 때 그 맛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쓰지 않으면서 맛을 한번 중화시켜주는 굉장히 구수한 숭늉을 마시는 것 같아요. 그동안 여주도 드시면서 아우 나 맛 때문에 못 먹어 하셨던 분들은 이제 좀 그런 고민 해결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포 한 포 가지고 다니시면서 즐기시면 됩니다. 가장 좋은 건 저희가 스틱형으로 만들어드렸다는 게 중요하고요. 네. 어쨌든 여주는 잠시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오랫동안 드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구성 1번 가격적인 혜택 다 좋게 가지고 왔거든요. 구성 1번이 360포를 가져가십니다. 구성 2번은 180포를 가져가시는데 구성 1번이 지금 압도적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앱으로 들어오셔서 한 달에 나눠내시는 금액이 2만 5천 원대로 가져가실 수 있는데 구성 2번을 두 번 구매하시는 것보다 구성 1번을 한 번에 구매하실 때 6만 8천 원의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많이 드실 분들, 쟁여놓고 드실 분들 구성 1번으로 들어오시고요. 박스당 가격조차도 구성 1번이 저렴해요. 네, 자 구성 1번 더블 세트 하시면 한 박스에 1만 7천 원대고요. 그리고 지금 구성 2번으로 싱글 세트를 하시게 되면 2만 2천 원대로 가져가시니까 당연히 더블 세트 혜택이죠. 좋겠죠. 여러분, 우리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이제 저희 친구들이나 이제 뭐 어른들 만나면 하시는 얘기가 아프면서 골골하면서 오래 살고 싶지는 않다고 하세요. 100세를 살아도 젊은이처럼 건강하게 늘 내 몸 관리하면서 잘 살고 싶다 하시는데 이제 이게 작은 습관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여주 몸에 좋은 건 다들 아는데 근데 그동안 먹기가 힘들고 요거 챙겨 다니기 어려웠어 하시는 분들은 맛도 잡았고요. 간편성과 휴대성까지 맞춰드렸으니까 부담 없는 가격에 오늘 마음껏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요. 모바일 앱으로 하시면 저희 할인가 더 해드릴게요. 여주하면은 식물 인슐린, 피 인슐린 이것 때문에 일부러 많은 분들이 찾아 드시더라고요. 근데 아유 여주를 애들이 먹어요?
아유, 부모님이 꾸준히 관리하면서 드실게요. 이거 진짜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생물을 사서 요걸 손질을 다 해서 건조를 해서 차로 우려 드시거나. 맞아요. 이 더운 날에. 아니면은 요거를 분말로 만들거나 생으로 갈아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너무 어려웠어요. 맞아요. 그리고 맛은 또 굉장히 써요. 아, 그러니까요. 고진감래라더니 그렇게 네. 쓰디쓴 고생은 다 했는데 맛까지 쓰니까 이게 못 먹겠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고안해낸 게 바라보리입니다. 네. 그냥 보리도 너무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데 저희는 바라보리를 사용을 했고요.